저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네. 이 방송하면서 계속 윤석열 정권 조기 종료, 조기 종료 외치고 있고 22대 총선은 윤 정권을 조기 종료시키는 총선이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데 이 과격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? 저는 질문을 주셨을 때 네. 어떻게 생각했냐면 민주당원이시라면 어느 정도는 다 그 얘기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정권이 실정이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실수를 하고 맞아요.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날 수는 있죠. 완벽하지 않으니까. 하지만 지금 윤 정권은 어떤 실정이 있고 큰 이슈가 생겼고 난 다음에 소통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. 이게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었고 이게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같은 맞아요. 어떤 국민이 위임해준 힘을 갖고 있는 정부 간의 소통이 있었는데 소통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.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데 결국은 바뀌어야 되거든요. 대통령이 바뀌든 대통령을 네. 바꾸든 근데 대통령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. 그렇죠. 국정기조 바꾸라니까 입을 틀어막았죠. 입 국회의원을. 우리가 네. 지금 얘기하는 게 입 틀막, 또 틀막, 삼 틀막 이렇게도 아,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.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라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아 정말 시원시원하시네요.